나오는 인터뷰에 가장 싶은 그 공간입니다. 있고 네. 또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방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고요. 혼란에 붙이기로 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보세요?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관련된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고 증인으로 채택된 도이치모터스 권우승 회장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건을 하나 제보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고서 안에는 윤석열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이름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세 조종과 횡령 규모가 확인된 것만 수백억 원대인데요. 뜻밖에도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김건희 씨 이름이 담겨 있었던 대검 관찰 문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범죄 수익을 숨기려고 만든 회사들인 걸로 추정됩니다. 이 나쁜 사람들을 국가가 제대로 된 법을 적용해서 피로운 분들이 고통받는 세상, 여러분, 그 좋은 세상 아닙니다. 거짓말과 또 사기를 치던 인간들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가족이 되었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200만 불을 마카오에서 줬다고 하고 100만 불가량을 필리핀에서 줬다고 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다 김성태 회장이 카지노 도박에 활용했던 자금으로 거의 추정돼요. 윤석열, 김건희 정권과는 계속 미친 듯이 싸워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혼자였지만 앞으로는 함께 해주세요. 제보자 X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는 늘 반복되면서도 언제나 전진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그러한 한 역사의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거울을 뚫어내겠습니다.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5개월간 검찰 권력과 건전한 기업가로 위장한 폭력 조직이 결탁해서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위들을 추적한 취재의 결과물입니다. 검찰 권력은 검사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쌍방울 김성태 일당이 저지른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주가 조작 등 기업 범죄를 덮어주고 이재명이라는 차기 유력 대권 후보에 대해서 방북비용 대납 사건이라는 조작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태는 2024년 1월 보석으로 출소한 이후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회사 임원들을 룸사롱 등 특정한 장소로 불러모아서 임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 때리지? 때리는 이유가 뭔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때리는데 이유는 자신에 대한 수많은 범죄 행위들을 알고 있는 임원들에 대한 단속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원 중에는 김성태보다 나이가 많은 임원들도 있어 보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폭행을 합니다. 김성태 자신보다 나이 먹은 임원들도 때립니다. 한 번은 검찰과 같이 이재명 죽일 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놨다고 큰소리치면서 임원들에게 검찰들과의 친밀함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6월 20일 내부자 A로부터 김성태가 오늘 임원들을 쌍방울 본사로 호출했습니다. 쌍방울 옥상에서 비밀 파티를 열 겁니다. 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날 파티에서 폭행은 없었으나 매우 수상한 파티가 쌍방울 옥상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촬영은 당일 너무 급하게 정보를 입수해서 뉴탐사 촬영팀이 협조를 받았습니다. 쌍방울 본사의 옥상은 비밀 파티를 하기에 천혜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쌍방울 본사 건물 주위에는 쌍방울 옥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건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쌍방울 김성태는 이곳에서 비밀 파티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이 파티장에는 쌍방울 김성태를 비호하는 세력들과 또 다른 수상한 사람들, 그리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 중 확인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한 인물은 가수 태진아입니다. 이날 태진아는 옷 입은 스타일이나 쌍방울 김성태 옆에서 보인 행동들을 보면 마치 자신이 폭력 조직의 행동대장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김영기 전 통일부 차관입니다. 김영기 전 차관은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파티장에는 쌍방울 기업 범죄를 수사해야 할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수단 출신 전관 임원도 있었습니다. 경찰대 출신 전직 경찰 간부도 있었습니다. 대형 로펌 소속의 고위직 전관 변호사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김성태를 30년 가까이 모셨다는 핵심 조폭과 조직원들, 그리고 다른 지방의 보스급 조폭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쌍방울 김성태가 구속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나와서 재판을 받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쌍방울 김성태는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서 공범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또한 자기 재판에 위증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도 만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쌍방울 김성태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중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은 이 사람 양성길 부회장입니다. 양성길 현 쌍방울 부회장은 김성태가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검거될 당시 함께 검거되어 국내에 송환된 사람이고 현재도 김성태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대북송금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도 이 옥상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 유일한 물증으로 채택된 대북 송금 회의록을 제출하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위증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김태균입니다. 김태균은 재판부에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쌍방울 김성태와 5차례의 회의를 했다고 회의록을 제출한 인물입니다. 이 회의록은 작성 당시 전자문서가 아닌 사후 출력본을 제출했기 때문에 위조의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는 김성태를 2019년경에 알게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내부자 A와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태균이 김성태 재판에서 증언을 했는데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김태균은 경제적으로 현재 거지예요. 지금도 쌍방울 김성태가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김태균을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쌍방울 계열사를 통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와 김태균은 언제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인가요? 김성태와 김태균은 68년생 친구 사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아요. 김태균이 상장회사 대표를 할 때 쌍방울 김성태에게 돈을 빌려 쓰기도 했다고 알고 있어요. 이에 김태균에게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네? 네, 김태균 대표님이시죠? 네. 아이고, 대표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네. 그 6월 20일 날 쌍방울 옥상에서 김영기 통일부 장관님이랑 같이
지내셨어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쌍방울건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데 어떻게 좀, 뭐, 괜찮으세요? 아, 저는 뭐, 상관없는데요? 아, 상관없으세요? 네. 대표님께서 이제 검찰에 네. 내셨던 그 회의록 같은 게 이제 중요한 증거로 채택이 됐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디지털 파일은 아니라서 혹시 디지털 파일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아, 정확하게 지금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네. 제가 저거 제 소개도 늦었네요. 저는 그 뉴탐사에서 일하고 있는 권지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출력된 문서만 있어서 혹시 디지털 파일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요. 네, 그거는 뭐 거기서 관여할 사안은 아니시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럼 6월 20일 날 쌍방울 옥상에서는 주로 어떤 대화들을 좀 나누셨을까요? 그 제가 쌍방울 옥상에 간 거는 제 후배 지인이 거기서 그 케이터링을 해서 그 친구 일하는 걸 보러 간 거고요. 행사가 있는지 저는 몰랐고요. 거기 굉장히 뭐 전현직 뭐 경찰 간부나 뭐 검찰 간부 이런 분들도 오셨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분들이에요. 모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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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 회의록만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는데 디지털 파일. 그걸 제가 왜 해야 되죠? 쌍방울 옥상 파티에는 의외의 인물들도 참석했습니다. 강남 룸사롱의 아가씨들이 10여 명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의 중간중간에 끼어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2시간가량의 옥상 파티가 끝나고 몇 대의 차량에 함께 타고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다시 내부자 A와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룸사롱 아가씨들은 왜 부른 거죠? 김성태가 강남 룸사롱을 자주 갑니다. 옥상 파티에서 강남 룸사롱 아가씨들을 부른 이유는 그냥 파티장의 화분 같은 역할을 위해서입니다. 장식품 같은 자신의 능력도 과시하고. 김성태가 룸사롱에 자주 간다면 라인펀드 김봉현처럼 김성태도 검사들과 자주 갔었겠는데요.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전관 변호사들과 구속되기 전에도 고위직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 현직 검사들이 김성태와 자주 갔지만 보석으로 나와서도 자주 갔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2월에서 3월경에 두 번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주로 강남에 어떤 룸사롱을 자주 가나요? 김성태가 자주 가는 룸사롱은 템프로 룸사롱 중에서도 최고급 회원제 룸사롱입니다. 신사호텔 지하의 미슐랭, 안세병원 사거리 퀄리티, 그리고 청담동 쪽 포인트입니다. 회원제 룸사롱은 어떤 곳인가요? 그곳은 회원이 아니면 출입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다거나 권력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과 동행하지 않으면 출입이 안 됩니다. 내부자우도 김성태와 룸사롱에 간 적이 있나요? 저도 몇 번 김성태가 불러서 갔습니다. 김성태가 술을 마시는 방에는 참석자나 아가씨 마담들도 모두 핸드폰을 수거당합니다. 그곳에서 쌍방울 임원들의 폭행과 폭언들도 자주 벌어집니다. 쌍방울 김성태의 이 같은 룸사롱 행적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쌍방울 내부에 몇 명이나 되나요? 극히 소수입니다. 3명 정도 될 겁니다. 김성태를 30년 모셨다는 조폭 박씨, 김성태의 조카, 그리고 비서실장 정도입니다. 내부자 A가 알려준 강남의 룸사롱 세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청담동 쪽 포인트는 비수기인 여름이라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이었고, 신사호텔 지하 미슐랭과 안세병원 쪽 퀄리티는 아직도 성업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부자 A로부터 쌍방울 김성태가 오늘 강남 룸사롱에 간다고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두 곳에서 밤에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사호텔 지하의 미슐랭에 김성태 일당과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갔지만 입구에서 제지당하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두 곳은 회원제의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는 수천억 원대의 주가 조작, 기업 범죄 의혹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고 해외 도피로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받았던 범죄자인데 이제는 검찰과 한몸이 돼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잡는 돌격대장이 되어 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는 옥상 파티에서도 자신을 비호하는 세력들을 믿어서인지 검찰 권력과 한몸이 됐다고 믿어서인지 너무도 당당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파헤쳐온 쌍방울 김성태와 검찰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여기가 그 권진 법사님 집 아닌가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아, 저기 그 유 회장님 소개로 요즘 안 계신가요? 유 회장님 소개요? 예, 예. 아, 집에 안 계시는데 잠시만요. 네, 누구세요? 아, 저기 유 회장님 소개로 왔는데 혹시 권진 법사님 전화번호라도 알 수 없을까요? 네, 네. 저기 지금 알려드릴 수 없고요. 누구신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유 회장님이랑 한번 통화하고 다시 들릴게요.